벌써 2월의 마지막 주. 짧은 한 달이 쑥 지나간 느낌입니다. 월 초에 설 명절이 있었고, 새학년 새학기 준비하느라 더욱 바빴던 2월. 초미세먼지가 자욱하지만, 밀어둘 수 없는 일들을 착착 진행해 가시는 2월 마지막 주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일산FM 팝캐스트 일산의 놀자 오늘 진행을 맡은 해바라기 신인선입니다. 일산FM 일산의 놀자는 우리들이 살고 있는 도시 일산과 관련된 장소나 주제를 하나씩 정해 우리가 직접 그곳을 탐방하고 또 경험해보고 그 경험담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방송인데요. 이번에는 고양시의 한강변 장항 습지를 다녀왔습니다. 오늘은 이 방송의 멤버인 화디방님이 잠시 지방 어느 바닷가에 긴 출장을 가시느라 지금 여기에는 마음만 와 계시고요 장대장님 그리고 저 해바라기 신인선 그리고 오늘은 특별 손님이면서 녹음 편집을 확실하게 해주실 우리 일산 FM의 임원. 임주현 님과 일산에 놀자 제 15화를 같이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안녕하세요 지내... 네, 잘 지내셨죠 안녕하세요. 잘 지냈습니다 네, 장대단 님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내다가 네, 요 며칠 음. 제가 코감기가 왔어요 어... 갑자기 저녁에 한쪽 코가 막혀가지고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막, 목에다가 수건 두르고, 음. 뜨거움을 마셔가면서, 네. 약국에서 약 저먹은, 그냥 사다가 음. 먹었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목소리가 살짝 허스키한 게 듣기 음. 좋죠. 네 <laughs> <laughs> 미세 먼지 때문에 요즘 목 감기 뭐 여러 가지 네. 감기 달고 사시는 분들 많고 특히 이 코나 이 목이나 이렇게 좀 약하신 분들은 기침 하시고 콧물 나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마스크 하고 응. 그래서 마스크도 중요하고 이코 음. 속에 네. 이렇게 코속도 소금물로 이렇게 가글하듯이 음. 씻, 닦아주면 좋다더라고요 음. 네 그리고 맞아요 따뜻한 음. 물을 자주자주게 마셔주는 거 음. 우리 저희 의료계의 그렇 오늘 우리 전문가가 <laughs> 음. 우리 간호사 오빠 오셨잖아요. <laughs> 네네 우리 지연님이한 말씀 해주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도 감기에 걸렸어요. 그런데 <웃음> <웃음> 네. <웃음>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요즘 건조하기도 하잖아요. 그치. 그래서 지금 기관지 쪽 거기가 이제 마른 기침을 많이 음. 해서 이제 음. 거기에 나오는 가래들도 약간 말라붙어 있는데 나오질 않으니까 계속 잔기침 하면서 저도 약 먹고 지내고 있는데요. 저도 그래도 지금 가습기를 살까 생각 중이에요. 아, 근데 가습기 그러면 너무 안 좋다고 막 하니까 네. 천연가습기, 화초, 수건을 빨아서 널어놓는 게 가장 좋다. 어제 그렇게 하고 잤어요. 잘했습니다. 예, 네. 좀 낫더라고요. 네. 네. 좀 미안한 일이지만 음. 저녁에 빨래를 좀 해서 그러니까. 수건을 음. 마루에다가 다 걸어놓는 거예요. 빨래 맞아. 건조도 해서. 맞아요. 그러면 음. 마루나 아니면 좀 건조한 방에다가 걸어놓고 자면 아침 되면 뽀송뽀송하게 마르고 또그 우리한테는 정도, 예. 또 좋고 가습도 되고 응. 예. 그렇더라고요. 음 오늘 주제가 장항습지잖아요. 네. 혹시 장항습지 가 보셨어요? 네, 예, 저 장항습지 저희 동네니까. 그렇죠. 저희가 몇년 전에 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강 거기 처음에 갔을 때 장항습지 거기는 철책 다 있잖아요. 철책도 예. 있고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갔는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길 처음에 딱 들어갔는데, 뭐, 군인들이 초소에서 뭐 철문을 열어줘야지 들어갔거든요. 음. 철문 열고 들어가서 보니까 와, 비무장지대 같은 느낌, 뭐, 이런 거. 아무도 사람의 흔적은 별로 없고, 음. 제가 갔을 때는 아주 푸른 그런 계절이었었어요. 그래갖고갈 음. 때가 막 웅장하고, 음. 뭐, 그래서 거기서 한그 습지라 그러나 그 습지가 전부 습지 초원을 지나서 지나면 음. 그 한강 물이 찰랑찰랑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네. 거기 가서 한강 물에 손도 씻고 그러고 왔는데 저는 그장 습지라 그래서 습지가 그렇게 큰지 몰랐어 넓은지. 네. 호수공원보다 큰가요? 엄청 넓어요. 엄청 넓어요. 네. 아. 그리고 거기 중간 중간에 그 미로나무 같은, 뭐, 그런 나무도 많고, 그, 정말, 별, 별의별, 풀, 이런 거 있죠. 음. 그런 게 너무 많아서, 우리가, 그, 그러니까 해설사가 설명해주지 않으면 모르는 그런 것도 많고, 동식물. 음. 음. 그리고 그, 그때 갔을 때 동식물 이렇게 마치는, 뭐, 동물들을 실제로 뭐 많이 보지는 않았는데, 그 발자국을 가지고 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요거 그냥 우리 집에서 자유로그 찻길만 건너면 바로인데, 그 습지라는 데를 우리가 가까이 있으면서, 아, 청, 그러니까 정말 생각지 못했던 그런 색다른 그런 느낌을 받았던 곳이죠. 음. 그렇죠. 그 우리 주현 씨는 장항습지 가 보셨어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웃음> <웃음> 어, 그렇구나. 저도 사실은 장항습지 이름은 많이 듣고 음. 했지만 또뭐 자유로 타고 오다 보면 왼쪽에 있는 네. 게 장항습지구나라고 알고는 있었지만 그 우리 장 대당이 얘기했던 것처럼 거기 가려면 뭔가 특별한 음. 그~ 수순을 밟아야지 갈수 있는 음. 곳이고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음. 곳은 아니고 예예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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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니까 차츰차츰 미루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좀 여기는 관리 안 되고 버려진 땅뭐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둘레길 걷기 하는 행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장항 습지를 다녀오면서 음. 그 쓰레기를 치우는 그런 와. 행사를 한번 했었었어요. 좋은 일하셨구요 예. 그래서 한 100분 정도 이제 참여를 하셨는데 <laughs> 와이가셨네 예. 대박. 그니까 실제로 그 쓰레기를 줍고 하셨던 분들은 한 80여분이시고 음. 나머지 좀 연로하신 분들은 또 이렇게 밖에서 식당에서 기다리시고 하셨는데 처음에는 이 자루 포대 하나씩 들고 갈 때만 하더라도 음. 뭐 이렇게 가는 길에서는 담배꽁초 이런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당연히 없죠. 네, 그래가지고 뭐 쓰레기가 없네? 그러면서 뭘 이렇게 많이 담아서 오라는 거야? 이런 음. 마음으로 이렇게 걸어갔어요. 걸어갔는데 이제 그 해설해주시는 분들이 여기 저기 이제 생물 같은 것도 생 설명을 해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자 지금부터 쓰레기를 줍겠습니다. 했는데 어디 쓰레기가 있어요? 거기 이제 습지 안에 굉장히 넓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네네. 장 장대장이 얘기했듯이 한강에서 네. 떠내려온 네. 아 퇴적이 그래서, 되는구나. 네, 퇴적.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니는 길은 이미 그 청소가 되어 있었고 거기에서 한네 다섯 발자국만 그 숲으로 들어가 봤더니만 혹시, 그 마른풀 음. 사이 바닥에 말도 못하는 쓰레기가 너무 너무 많은 거예요. 뭐 플라스틱 음. 종류가 굉장히 많았고, 뭐, 말, 그러니까 크고 작은 쓰레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가 신받다 이러면서 처음에는 뭐, 이렇게, 그 페트병 하나라도 주워도 우리 심봤다 그랬거든요. 근데 <웃음> <웃음> 문제는 날씨가 추웠는데 제가 하나 심을 봤는데 심봤다 했는데 페트병 안에 물이 줄줄이자. 가득 음. 채워져 아. 있었는데 꽁꽁 얼어져 있었던 음, 거예요. 무거워요. 예. 네, 엄청 무겁더. 그거 하나 들어갔는데도 엄청 무거웠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조금 더 이제 남자분들이나 이렇게 조금 더 해쳐서 가보니까 뭐 드럼통 같은 것도 있고 스트리폴도 있고 뭐. 파이프감 같은 것도 있고. 아, 진짜 별게 다 있네요. 예, 네, 제가 그래서. 그날 그 갔다 온 사진을 우연찮게 봤는데. 네. 몇 톤은 되는 것 같은데요, 쓰레기 양이? 예, 네, 뭐, 한 1톤 트럭두 분, 두 장난 이한대 정도는 음.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오랜 시간 동안 했던 게 아니라, 한 쓰레기 줍는 건한2 30분? 아, 그래요? 예, 네, 만약다 주었고요. 그거를, 이제, 처음에는, 아, 그거를 주워서 이포대에 쌓아놓으면 되는구나, 했어요. 음. 그래서 사람들이 또, 헥, 헥, 거리면서 다 쌓아놨어요. 그러면 누가 치우겠지 했는데. 치워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 그러게. 자, 이제부터. 들 나와야 돼. 이거를 들고 나가야 음. 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 나가요? 네. <laughs> 그래가 장화습지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에요. 길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자루에 그냥 놔두면 더큰 쓰레기가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그거를 하나하나 다 들고 또 힘을 합쳐가지고 다이 밖에까지 다 끌고 나왔다는. 아, 정말 잘하셨네. 이 박수도 많으셨습니다. 되겠다. <laughs> 그래서 그때 이제 둘레길 다녀왔었던 음. 분들이 다들 장한 습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고 또이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또 습지라는 이 환경에 대해서 좀 다시하게 다시 생각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참 잘했다 이런 음.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 저도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네. 저도 가서 동참을 좀 해봐야겠네요. 네, 자주 정기적으로 네. 이렇게 가면 참 좋겠다는 음. 생각이 들더라고요. 봉사 점수도 올려주시고, 아, 그래요? 네, 그러시더라고요. 음. 제가 오늘 이제. 그 장항습지에 관한 음. 내용을 하려고 하니까 제가 조금 조사를 해봤어요. 네, 네 조사를 해보니까 이 장항습지가 2006년 환경부 습지보호 지역으로 지정이 됐더라고요. 2006년도에 음. 그리고 아까 어디에요 하고 물어봤잖아요. 네. 그 주소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아, 장항동 516. 가 그러니까 멱적 길이라고 있죠. 그 네. 일대가 장항 습지라고 하면 음. 되고요. 면적은 그 서울 외곽 순항 고속도로 김포 대교 아래 신곡 수중보에서 일산 대교까지 약 7.6km라고 아, 해요. 진짜 그러니까, 많다. 굉장히, 그렇죠? 7.6이면 음. 엄청 크죠, 음. 그죠? 그리고 그 우리나라 4대 강중 유일하게 강하구가 뚝으로 막혀져 있지 않아서 강물하고 바닷물이 이렇게 교류하는 음. 기수역 생태계라고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오랜 세월 동안 민간인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음. 출입이 금지되었기 음. 때문에 가장 동식물이 많은 서식하고 있는 아. 자연 생태계의 보고고, 음. 그 다음에 우리나라 최대의 그 버드나무 군락지라고 해요. 네. 버드나무가 요즘 잘 보지 못하잖아요. 근데 거기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하고, 또 특히 겨울 철새의 월동지로서 천년 기념물인 그제 두루미, 그 다음에 큰 기러기 같은 것들, 약 40여종이 2만 마리씩 와서 지내는 생태 낙원이라고 해요. 네. 이런 데를 근처가 음. 있었네요. 네. 그러니까 네. 결국은 이게 음. 사람의 손길이 많이 닿지 않아서 동물의 자연이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준 음. 것 같아요. 음. 그, 저희가 네. 그, 우리 장대장님이랑 어제 그날 설명을 많이 해 주셨던 그 해설사 한 분을 만나서 그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그 해설사분이 제일 처음에 하시는 말씀이 이 장항 습지가 고양시의 에어컨이다 그리고 천연 공기 청정기다 청정기.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이렇게 빨아들이고 내뿜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고양시가 어떻게 보면 0만이 넘는 큰 도시인데 거기에서 나타나는 나타나는 그 열을 2, 3도 정도 빼앗아 간다고 네.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좋은 자연보호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너무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방송을 계기로 뭐좀 많이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아 근데 <laughs> 네. 그왜 장항습지라고 하는 거죠, 장 대장님? 궁금합니다. 장항 습지가 장항동에 있어서 장항습지 아니에요? 장항동 <laughs> 그렇긴 하죠. 네 맞아요. 장항습지 그러니까 장항이란 뜻이. 노루의 목이란 뜻이래요. 아, 노루의 목. 아, 노루의 목. 어, 노루 장자의 네. 목. 그리고, 장자? 예. 음. 그 습지는 뭐, 물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촉촉하게, 촉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음. 그런 게 습지. 그래서 장항습지인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닌데, 네. 장항습지. 우리 고향시의 보물. 음. 보물이에요. 근데 음. 우리가 이걸 좀 지켜줘야 되는데, 음. 이걸 지키지 못하고 있어서 그리고 이거 뭐 람사르 협회 뭐 등록도 하고 막 그런다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됐는지 그것도 조사해 오셨죠? 아 제가 네. 그 장항 하면 음.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요. 아그 에피소드가 있어요. 작년에 저희 음. 일산 FM에서 서천 미디어센터로 음. 그 우리 워크샵 갔었잖아요. 생태원 거기 간 거. 예. 네, 그래서 제가 분명히 장항동에서 떠났는데 음, 네, 장항동으로 도착했시간 다르... 네. 4시간 네 음. 동안 달리고 갔더니만 거기도 장항동인 거예요. 맞지? 게 아, 그 들었어요 네. 나. <laughs> 장항역도 있고 장항동이고 그래서 아, 4시간 네 동안 달려서 갔는데 장항에서 또 장항이 장항이라니 이렇게 했는데 음, 그 그 여기에는 노루의 목이라는 뜻이지만 음. 거기 서천에 있는 장항은 노루의 눈이라는 뜻이래요. 아. 네눈 목자를 써서 음. 아그눈어 하여튼 눈이라는 음.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 노루의 길 노루가 다니는 길 음. 그런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음. 그럼 습지, 아까 우리 장대장님이 네. 그 습지 얘기하셨는데, 습지는 이렇게 촉촉하고 그랬는데, 저희가 갔을 때는 그렇게 촉촉하다는 느낌 못 받았거든요. 겨울이라서 그러죠. 겨울이라서. 어. 어. 그래서 겨울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페트병을 하나 주셨는데, 그 속에 물이 꽁꽁 얼어졌다잖아요. 그러 네. 흙도 얼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촉촉할 수가 없어요. 음. 그래서 봄 이제 조금 있으면 지금도 뭐, 뭐 봄을 우리가 많이 기다리는 있지만 사월 정도 되면은 이제 봄꽃도 피고 음. 이 장습지도 장습지에 있는 흙들도 촉촉하게 습지의 음. 형태로 돌아갈 거거든요. 음. 그때 우리가 다시 한번 가봤으면 참 좋겠어요. 그렇죠. 그때 음. 가서 또 습지가 음. 이렇게 촉촉한 거구나 우리가 만져볼 수 있고 발바볼수 음. 있다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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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어제 그 생태 환경가 말씀으로는 네. 습지가 그 바닷가에 있으면 연안 습지, 예. 그다음에 내륙에 있는 내륙 습지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호수 공원 같은 데도 인공 습지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네, 맞아요. 네, 그렇게 습지가 여러 가지 종류인지도 그 몰랐어요. 산지 습지란 예. 네. 얘기를 하길래 안국 어, 산에도 무슨 습지가 있어요? 그랬더니 응. 그 고봉산 밑에 있는 안국 습지가 그런 거라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한라산에 있는 한라산에도 있는 그어디야 거기 네. 백록담. <laughs> 거기도 습지. 그게 산 습지래요. 음. 아. 산지 습지. 그리고 논. 우리 논은 그냥 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논도 논 습지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 습지의 종류가 굉장히 음.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이 환경이 이분한테 우리가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습지에 대한 것도 많이 알게 돼서 정말 어저께 우리 정말 좋은 시간이었죠 네. 음 좋은 얘기 너무 많이 해주셔갖고 네, 그래서 지금 습지 유형을 조금 조사를 해봤더니만 음. 지금 장 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연안 습지가 있는데 음. 연합 습지는 간석지 음. 그다음에 석호 음. 그다음에 하구 한강이나 섬진강 등의 하구도 연안습지 그니까 러 바닷물이 바다. 왔다 갔다 하는 데는 연안습지 그다음에 내륙습지는 이렇게 범람원 그다음에 저층습원 이렇게 좀 땅이 낮아가지고 습한 곳 그다음에 고층습원도 있대요 그 용늪 음. 같은 데 그다음에 인공습지 방금 말씀하셨듯이 음. 논이라든가 저수지라든가 간척호 우리 호수공원도 아주 그 호수의 예쁜 모습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인공습지로서 습지. 인공 네. 또 우리 고향시에이 가습기 역할을 한다고 네. 하더라고요. 아 거기는 장항습지는 저번에 저희가 갔을 때는 겨울이라서 그런지 죽어있는 말똥개 하나를 발견하긴 했었거든요. 음. 했었는데 그때 그 해설 하시는 분이 여러 가지. 그 생물들이 많이 살고 있다고 아까 제가 조사한 데에서도 그렇지만 많이 살고 있다 하더라고요 장대단님 어떤 어떤 동물들이 있다고 혹시 얘기 들은 적 있어요? 말똥계 제일 말동개, 많고요. 예. 예. 그리고 고라니. 고라니. 고라니는 음. 제가 거기서 몇번 봤어요. 아예뻤겠다 예. 고라니가 그 사슴처럼 생겼더라고요. 네. 예. 이빨 있는 거 아시죠? 그거는 모르고 멀리서 이게. 뛰어다니는 것만 봤으니까, 음. 사슴 형태의 뛰어다니는 아주 날씬한 애들. 음. 음. 그 정도. 음. 고라니가 세계멸종위기 동물인데요. 네. 우리나라의 90%가 서식을 해요. 오. 그러니까, 나도 그 얘기를 처음 들었는데, 음. 중국에서는 맞아, 맞아. 고라니가 천연기전물 정도 되는 맞아요. 거래요. 음. 근데 우리는 고향, 고라니가 유해, 유해 자유로에서 음. 차에 치워 죽어요. 음. 그러니까 고라니가 음. 밤에 번쩍 이는걸 보면 뛰어드는 서이 어, 그러니까. 있어서 음. 아나 그런, 깜짝 놀랐서 그렇게 음. 귀한 아이들이, 음. 우리 동네고 장학습지에서 막 뛰어다니잖아. 네, 맞아요. 어.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어, 유해 동물이죠. 유해 동물로, 그, 누가 봤을, 그, 걔네들을 응. 잡아다가 중국에서 파는 건 어떨까? <웃음> <웃음> 동물 수츠 <수출. 웃음> 그러니까, 거기는 귀하잖아요. 우리한테는 안 귀한데. 음, 음, 맞아, 어, 맞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음, 그리고 또, 불안이도 있고, 그리고 말똥개도 있고, 뭐 음. 지렁이래든가 거기에 그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지렁이? 장어, 장어, 오, 민물장어, 장어. 민물장어. 음, 음. 그게 그쪽에서도 많이 잡힌대요. 음. 그리고 뭐 거기서 뭐, 네, 거기서 잡아도 돼요? 거기서 잡는 게그 위에서, 아그 위에서 한강, 한강 거기 그 어부들이 있어요. 맞아요, 음,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거기 장어 잡아요. 네. 음. 장어도 잡고 뭐 숭어도 잡고 뭐 잉어도 잡고 별걸다 잡더라고요. 그런데 음. 그거는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음. 거기서 그 귀한 민물장어도 나온다. 네. 한강 어. 어부라고 한세분 응, 어부 정도 네. 계시는 걸로 네. 등록되신 분이 음.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서 뭐 농농사 짓는 분들도 음. 계시고 음.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은 거는 버드나무. 음, 버드나무, 버드나무. 군락지라 그러죠. 음. 그니까, 러 제가 그, 버드리. 우리 아들이 꽃꽂이를 했어요. 어. 네. 그래갖고, 꽃꽂이 처음에 이게 많이 배울 때, 네. 이 버드리를 써요. 버드리 잎이 꾸불꾸불꾸불 아. 해가지고, 음. 그거를 이렇게 리스, 이런 거 만들고 그러면서, 그런 거 음. 많이 쓰거든요. 음. 그래서, 그래서 제가, 아, 거기 딱 가서 보고, 어, 버드리구나. 그래서, 이게 버드나무. 음. 음. 그게 정말 많더라고요. 음. 그리고 제가 갔을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푸르를 때 갔거든요. 네. 그래서 그니까그 여름이어서 반팔 입고 갔으니까. 음. 그래서 이제 장마가 지나고 나서 습지 정말 발이 푹푹 빠질 정도에 있어. 음. 그래서 버드나무하고 버드나무 그 밑에는 말똥개가 음. 그 거품을 뽀글뽀글뽀글 뽀글 뽀글 이렇게 개는 내더라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많아서 우리는 야 이거는 자연산 개가 아닌가. 음. 그래서 거기 이제 우리 이야기 해주시는 분한테 저 그럼 이거를 잡아서도 먹을 수 있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네. 자연산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그랬는데 그말똥개는 먹을 수 없는 거라고 그때 그러시더라고요. 어. 아못 먹어요. 네. 못 먹는 게. 그말그 그 예전에 그말똥개를 거. 구운 사람 이 있었대 군인들이 그 음. 안에서 잡아서 네, 많으니까 네. 그 냄새는 너무 좋은데 역겨워서 먹을 수가 없고 아, 없대더라고요. 그래서 말똥개는 먹는 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괜히 말똥이 된게아니구요 응, 그런가 봐요. <laughs> 그래서 그 버드나무하고 말똥개하고 그 같이 공생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음, 음. 어저께도 그 얘기를 네, 들었지만 네. 버드나무는 뿌리가 깊게 내리지를 못한다 하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습지는 흙도 축축하고 힘이 없잖아요. 맞아요. 힘이 없는데, 버드나무가 뿌리도 깊게 내리지 못하면서 흔들흔들 중심을 못 잡고, 그 늪처럼 돼서 습지에 이게 뿌리가 다 썩잖아요. 음. 너무 축축하니까. 네. 근데 이말똥개들이 거기 들어서 가 구멍을 다 내는 거야. 음. 아 자리 잡으라고 네. 구멍을 내주면서 얘네들 숨구멍을 만들어 주는 거야. 음. 그리고 버드나무 잎에서 떨어지는 뭐 그런 뭐 액체 뭐 이런 게 있대나 봐요. 근데 음. 그거를 말똥개가 또 먹고 음. 서로 순환하는 을 거에 가, 음. 그 아이들이 버드나무와 말똥개. 네, 제가 이제 그래서 조사를...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예, 조사를 버드나무와 말똥계의 사랑 이야기라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laughs> 음. 조금 더 정확하게 전화, 네? 그, 조사를 네? 해보니까 네. 버드나무와 말똥계의 사랑 이야기라고 음. 아주 유명한 러브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오, 너무 이름 이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봤더니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우리 그 당항습지는 기수역 생태계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기수역 생태계라는 거는 바다에서 민물이 이렇게 쑥 음. 들어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한강 하구로. 그러니까 서울까지는 아니지만 장항 습지 있는 곳까지는 이 민물이 슉 들어오면서 이 미세한 뻘이 들어오는 거예요. 같이. 예. 그러면 그 미세한 뻘이 이 장항 습지를 탁 덮어 버리면 이그 아까 그 버드나무의 뿌리가 숨을 쉴수 없을 정도로 콱 음. 막아 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숨 막혀 숨 막혀, 네, 숨 막혀, 숨 막혀 하고 응. 있는데 이 말똥개들이 뼉뼉 다니면서 뽁뽁뽁뽁 이렇게 응. 구멍을, 구멍을, 구멍을 내고또 응. 버드나무는 거기다가 이제 그 낙엽을 떨어뜨려 주고 응. 그 말똥개는 구멍을 뻥뻥 내면서 이 책을 분비하면서 이렇게 정말 말똥처럼 동글동글한 그런 걸음을 응. 또 버드나무한테 준대요. 그래서. 어, 그늘도 이, 만들어주고. 예, 네, 그늘도 만들어주고. 그래서 이 말똥개와 이 버드나무는 서로 같이 응. 이웃하면서. 악어와 악어새처럼. 네. 음. 그래서 그아열대 맹그로브 공생이라는 관계가 있대요. 음. 그거랑 굉장히 그 거기도 맹그로브 개하고 맹그로브라는 그 식물하고 음. 그런 공생 관계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까 장대장이 얘기했던 음. 너무 이름이 예쁘죠. 예뻐요. 버드나무와 말똥이 사랑이야. 사랑 기 이런 응. 것도 음, 우리 장... 고양시 자랑인 응. 거예요. 고양시민들은 응. 다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 고양 고양시민들이 응. 다 이렇게 서로 서로 도와가면서 그래서 살면 우리가 얼마나 지금 좋겠어요. 하는 방송이 응. 많은 사람들이 듣고 아 이런 응. 게 있구나.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주현 씨 오늘 장항습지 처음 들어봤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음.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이렇게 우리가 너무 좋은 일하는 거예요. 지금 음, 음. 많은 시민들한테 고양시 음. 15만 0 시민들이 이걸 다 듣고 음. 더 많은 사람들이 들었으면 좋겠지만 버드나무의 말똥개 사랑 이야기. 음. 어 너무 이쁘다네. 음. 그리고 음. 우리가 숨을 쉴수 있는 에어컨도 내주고. 그렇죠. 이야, 네. 정말 좋네요. 음. 근데이 장항습지가 음. 그때 가서. 음, 좀 들은 이야기인데, 그동안 이렇게 천의 보고고 정말 중요한 역할이기 이지만, 음. 좀 관리가 안 되고 방치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그 철새들이 오는데, 그제 두루미가 네. 천연 203호? 네. 천연동물 203호? 그렇게 되는데, 옛날에는 한 150마리 정도 이게 월동하러 왔다가, 이렇게 점점점점점점 줄어들었대요. 음. 그런데 이제 AI라고 조류독감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또 새를 멀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개체수가 점점점점점점 늘어난 거예요. 음. 그래서 이렇게 방치를 하니까 늘어나긴 했지만 그 방치하는 거가 너무나도 이 그냥 정말 방치인 거죠. 무관심 그러니까 속에 음. 네. 적당한 간섭, 네. 뭐 그런 거죠. 예, 네, 음.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람사리 습지에도 좀 지정이 되고 하면, 어제 그 환경 전문가가 얘기하셨듯이, 람사리 습지에 지정이 되면, 아무래도 전 세계에서 보는 눈들이 있기 때문에, 고양시가 강제적으로라도 좀 관리를 보호를 하고, 하고 예 음. 이거를 개발을 해서 인간이 드나들 수 있게 한다는 게 아니라 습지로서 음.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이제 좀 그렇죠. 문제점이 하나 또 있었죠 뭐 아, 예. 가시박이라 그러나 음. 하여튼 뭐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여 장한 습지만의 일은 아니고요. 대한민국 전체가 거의 그 생태교란, 외국 식물, 굉장히 많아요. 네. 제가 그, 전에 그 한탄강 그쪽에 갔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그니까 가시박이란 그 가시같이 막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게덩굴이 어마어마한 바위처럼 나무를 다 감싸.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제거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이런 환경단체 이런 분들이 막 제가 SNS를 좀 하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그거 치우냐고 맨날 힘들다고 막 그래요. 근데 저는 제가 막몇 번씩이나 그랬어요. 굳이 그거를 그렇게 키우지 말고, 봄에, 이른 봄에 새싹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씨를 만들기 전에 새싹이 나왔을 때, 미리미리 좀 뽑아주면, 개 해마다 미리미리 좀 뽑아 이게 싹을 뽑아주면 씨가 그렇게 많이 퍼지지는 좀 적지 않을까 그런 너무 안타까운 얘기를 많이 했는데 거기를또 그걸 관리를 해, 해줄 데가 없대요 음. 음. 일단은 그 장항습지가 환경부 산하의 그 한강청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음. 대한민국 수도 에. 서울 음. 한강인데 네, 관리 책임 관리를 안 해주니까 하고 있는데 거의 이제 관리 감독하는 거는 그냥 자원봉사하시는 그... 이 음. 몇몇의 그런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정기적으로 이렇게 가서 쓰레기도 치우고 부유 쓰레기라 그러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떠다니는 이런 쓰레기도 굉장히 힘든데 이런 걸 정기적으로 치우고 가시밭 같은 것도 장대장 말씀처럼 어떤 시스템이 있으면 음. 딱 그때 그렇죠. 철거를 하고 어. 그러면 딱 좋을 텐데 음. 인력이 모자라니까 키워놨다가 저도 봤는데 그 나무가 있으면 나무 위에 무슨 거적을 이렇게 덮어 놓은 것처럼 음. 그 가시바위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보면 무슨 바위들이 다 맞아요. 있는 것 같아. 음. 나무가 아니라. 음. 그래가지고 그 바위 돌을 치워야 할것 같은데 사실은 나무 위에 거적들이 다 이렇게 덮여져 있는 그런 상태라 그 거적이니까 햇볕도 안 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다른 나무들이. 그러니까 음. 그 버스 나무가 썩어서 부서지고 음. 뭐 쓰러지고 그런 역할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음, 정책적으로. 여기를 잘 보존할 수 있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그런 게 신경이 빨리 좀 만들어졌으면 네. 좋겠어요. 네, 음. 기원합니다. 네. <웃음> <웃음> 그래서 이런 방송을 듣는 우리 고향, 환경청이나 네, 고향 시민이나 음. 또 자연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고향 시나 아니면 그 환경청에다가 음. 자꾸 얘기를 하셔가지고 좀 이렇게 해달라 음. 음, 환경 이게 없어지고 나면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이 습지를 잘 관리해서 이게 그렇죠. 육화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점점, 점점 습지가 그냥 육지화 땅이 되는 거죠 육지화 음. 되는 거예요. 음. 그러면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에 있던 그런 아까 얘기했던 에어컨이나 공기정화기나 그런 가슴, 가습기 네, 이런 거다 없어지는 거죠. 천연적으로 발생되는 건다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좀 그 예산을 잘 분배를 해서 음. 지금 관리할 수 있을 때잘 관리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하다. 몇몇의 환경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는 아 그때는 알았다 알았다 해놓고는 또 뒤돌아서면 또 이렇게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고향 시민들이 이 사실을 다 알았으면 가서 다 쓰레기도 같이 치우고 뭐 이런 지켜보는 눈들이 많으면 더 관리감독이 열심히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음, 네. 음. 그리고 여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음. 이거 뭐. 미리 신청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음. 이거에 대해서 우리 해브라기님 설명 좀 해주세요. 저도 이제 갔다 오고 해바라기님도 갔다 오셨지만 우리 네. 주현 씨뭘 처음 들었잖아 요 궁금하네 궁금하죠 버스 타고 가는 데도 아니고 네. 뭐 택시 타고 갈 수도 없는 데니까 아, 어떻게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는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네, 알려주세요 네. <laughs> 네 고양시 환경보호과에 네. 이제 문의를 하셔가지고 음.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하셔야 돼요 사전 예약 예 네, 사전 음. 예약을 하시면 한명두명 명 가는 거는 안 되고요. 네. 한2 0명 정도 단체만 에음 가능하대요. 그러면 그럼 우리 이게세 시는 안 되겠네요. 세 시는 안 되고 우리 셋에다가 1일곱 명을 더 모아야 아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들어가면 우리들끼리만 또 다닐 수는 없어요. 그렇겠죠, 반드시 래도예 그, 음. 해설 전문가하고 같이 다니면서 해설도 듣고 그 다음에. 이왕 쓰레기도 가는 김에 죽고. 저번처럼 쓰레기도 죽고 고라니도 보고. 보호해야 될 때는 네에. 또 우리가 이렇게 발자국 남기지 않고 네. 보호하고 사람이 걸어야만 되는 그런 길이 따로 있어요. 어. 어, 거기. 네, 그리고 이제 가시박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함부로 만졌다가 이게 눈에 들어가면 눈 안에. 응, 위에 식물이라서. 킨대서. 네. 아. 응. 그래가지고 그냥 모르고 이렇게 스쳐 그거를 그런 거를 막 함부로 만졌 만졌다가 그때는 몰랐는데 집에 와서 이렇게 하다 보면 옷 같은데 붙어 있다가 음. 이렇게 또. 나중에라도 눈에 들어가는 경우도 음. 있고 하대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또 피해서 걱정해야 그러니까 되니까. 우리가 말을 잘 들어야 돼, 가서. 음. 그래서, 음, 좀 많이 알려져서, 이게 조금 이제 따뜻해지고 하면, 정말 장대장님 말씀처럼, 음. 많은 사람들이 가서, 가시박이 새싹부터 확 잘라버리고. 음. <웃음> 맞아요. 예, <laughs> 네, 그리고 자르고, 또, 쓰레기도 좀, 그 쓰레기는 음. 부유 쓰레기이기 때문에, 사실 거기서 수거되는 것들이 백석동에 있는 그 쓰레기 소각장에서 태워지면 없네. 안 되는 건데 안타깝더라고요. 지금 그걸.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해요. 이게 이런 것도 좀 문제잖아요. 음. 그래서 온그 한강에서 내려 상류부터 내려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떠다닌 것들이 다 거기에 모이게 되면 그거를 고양시에서 다 태우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체계적인 전체적인 그 습지를 보호하는 것 플러스 고양시의그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환경청하고 고양시하고잘 이렇게 협력을 하셔서 음. 고양시민들이 더, 음, 장한 습지를 보면서 더 사랑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봄이 오잖아요. 네. 우리도 봄을 기다리는 것처럼 이 장한 습지도 봄을 많이 기다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봄에 다 같이 장학습지 한 번씩 가셔서 쓰레기에 죽고, 이거, 위의 식물도 우리가 다 제거할 수 있는 건 제거하고, 우리 그렇게 아름다운 고양시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웃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그뭐 짧지만 장학습지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더할 얘기는 많지만, 오늘은 이쯤에서 정리를 하고, 어 말보다는 실천이 앞서는 네. 그런 시민들이 될수 있도록, 우리 그 다음 회의 때, 우리 일산F의 멤버들도 다 합치고, 뭐, 가족들 다 하면 음. 수우명 되니까, 4월달쯤 한번 갑시다. 그럼시다. 네. 갔다 와서 또 보고 방송을 한번 하면 되죠. 오케이. <laughs> 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고해주신 우리, 우리 주현 씨, 주현 씨, 네. 오늘 어땠어요? 누나들하고 해보니까 오늘요 장항숙지장항숙지 아, 네. 장항숙지 처음 들어봤는데요. 네. 이렇게 큰 곳인지도 몰랐고 음. 들어가는 음. 곳 절차도 있는 것도 몰랐고 네. 그 도심 속의 숲이라 그래서 그냥 뭐 식물원인가 이런 느낌으로 네. 갖고 있었는데 음. 우포우리가 이제 우포 누분 유명하니까 알잖아요. 음. 네. 그래서 그런 유명한 정도의 사이즈를 갖고 있고 잘 보존되는 것 자체가 놀라서 음. 다음에 진짜 같이 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laughs> 맞아요. 그리... 나는 오늘 우리 네. 일산 FM 주현 씨가 방송 우리 처음 하는 거 같아요. 처음에 교육 받을 때 빼고는 네, 네. 그래서 너무 반갑고 우리 음. 이렇게 도와 이쁜 누나들. 위에서 도와주러 와서 너무 감사해요. <웃음> 고맙습니다. <웃음> 어, 멀리서 지금 마음으로 와서 듣고 있는 우리 환희박님. 네, 음, 잘 계시고요. 샘 나실걸. 네. <laughs> 아주 엄청 어려졌습니다. 우리 일하다가 금방 지금 달려온 우리 임지연 우리, 우리, 일산FM 총무님이십니다. 임원이십니다, 이모 이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사방팔방으로 음. 이렇게 너무 재주가 많아서 열심히 해주시는 지원씨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다음에 또 만나요. 네, 또 만나요. 또 만나요. 네, 안녕.